쇼 쇼 쇼 쇼미더뉴스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직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금산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어서 와요. 뉴스가 네. 또 시작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 뉴스 뭡니까? 허락도 없이 얼굴 인식. 1분 만에 사라진 540만 원입니다. 허락 없이 얼굴 인식 해가지고 네. 540만 원.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예, 생체 인증 서비스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간편 송금 서비스라고 하죠. 요즘에 휴대전화로 지문 인식하고 얼굴 인식해서 네. 돈을 빨리 이렇게 송금해주는 서비스가 그죠? 있잖아요. 예. 그 서비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문제가 있나 보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스. 카카오페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페이 이용하는데 예. 요즘 모든 결제를 저도 지문 하나만 이렇게 찍어서 결제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편리한 만큼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네. 게 있어요? 예, 오늘 화제가 된 뉴스는 사귄 지 이틀 만에 안 된 사이인데 갑자기 상대방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들이밀게 해서 본인의 통장으로 540만 원을 이체해서 지금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사귄 지 이틀도 안 된 사이 남녀관계? 네, 남녀관계인데. 근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 갑자기 그 상대방의 얼굴을 휴대전화 잠깐 남자가 줘봐. 여자한테? 그 성별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밝혀지진 나오고. 않았습니다. 예. 밝히진 않았는데 갑자기 대화 도중에 상대방의 얼굴을 휴대전화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해서 본인의 통장으로 아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예. 이렇게 앞에다 보이게 했다 네. 많이 보게 했다. 네. 그럼 얼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얼굴 인식이 돼서 자기 통장으로 상대방의 통장에 있던 돈을 540만 원을 빼갔다. 아 그래서 지금 경찰에 고소 예정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금방 돈이 나갑니까? 금방 나갑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나가고요. 그만큼 간편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네. 내 휴대폰으로 상대 얼굴을 비춰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네. 제가 그 엔지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네, 네. 잠깐 핸드폰 좀 줘볼래? 아~ 네.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가져간 후에 상대방의 얼굴을 갑자기 이렇게 들이밀게 해서 얼굴이 인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식된 이후에 자기 통장 계좌를 넣어서 이렇게 쳐서 입력을 한다고? 네, 미리 사전에 그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돈 얘기를 하던 중에 의도적으로 아, 돈 얘기를 하면서 미리 상대 예. 휴대폰에다가 다 예. 정보는 넣어놓고 자기 계좌번호 같은 적어놓고 네. 마지막 생체 인식만 이렇게 시켰더니 네. 1분 안에 쑥 나가더라.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또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까? 예, 많습니다. 좀 언론에 알려진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요, 2019년에 초등학생이 잠든 아버지 얼굴을 인식해서. 눈을 감고 잠에 든 아버지 얼굴을 인식해서 그 1만 원치, 1천만 원치, 1만 원치가 아니죠. 초등학생이? 네. 1천만 원치의 게임 아이템을 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예. 그 애플 핸드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정을 말하면서 이걸 환불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환불이 안 됐습니다. 오, 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환불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구제를 받거나 이런 피해를 입어도 보상금을 받거나 구제받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예, 분입니까? 이병걸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예.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애플이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사정을 말을 해도 환불을 안 해줬다고 그러던데 이유가 네. 뭐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먼저 애플이 이렇게 보상이나 환불을 거부했던 이유는 얼굴 인식을 이용한 인증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고지했다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여러 인증 방법, 예를 들어서 AIRS 인증이라든가 이메일 인증이라든가 하는 여러 인증 방법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중 하나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보상이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돈을 빼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안타깝지만 현재 법률 체계상으로는 결국 그 개인이 어떤 그 반환이나 보상을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우리 법률 같은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이런 그 송금이나 계좌 이체가 됐을 경우에는 일정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소비자, 즉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급발진 문제를 소비자가 증명해야 된다는 식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유튜브나 문자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날이 갈수록 진화된다. 그다음에 무섭다, 화가 난다 이렇게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교수님도 생체 인식 서비스 뭐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만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이런 인증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타 여러 우리가 이제 다중 인증 방식이라고 하는데 비밀번호라든가 ARS라든가 패스키 이런 것들을 2중 3중으로 같이 이용하는 이런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생체 인식할 때 한 번만 탁 하는 게 아니고 뭐 두 번씩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나 보죠?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런 어떤 편리성하고 엄밀함에 대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한번 인증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이런 편리성보다 엄밀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그 절차와 또 인증을 하는 절차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증하는 절차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단계를 두어서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도로의 방지턱과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런 방지턱을 여러 개 만들어 두어서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절차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도 페이스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 다른 인증 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뭘 인증할 때 한 가지만 생체 인식이나 지문 요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그거 1단계라고 2단계로 뭐 딴 것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페이스 아이디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뭐 확인이나 승인할 때는 나에게 뭐 패스코드라든가 또는 뭐 저한테 ARS로 문자로 어떤 다른 확인 코드를 보내서 내가 그걸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금잔댁은 금잔댁도 이중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체 인증 서비스 그러니까 지문 인식 다음에 패턴 그리는 거 두 개를 하나 더 설정을 하나를 더 설정. 반말기가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갤럭시든 상관없어요. 다 돼요? 네. 맞습니다. 끝나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들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송금이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로서는. 네네, 그러면 강제로 누군가 저의 손가락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생체 인식을 하는 그런 뭐 장면이 CCTV에 찍혔다든지 누가 그걸 봤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전 저희 국내에서 판례에도 이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직접 그 장소에 CCTV를 다 확보해서 이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해서 그래서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이 소비자들이 휴대폰 사용자들이 이 보안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 쓴다는 그 이중으로 보안을 장치를 걸어놔야 되라든지 좀 도움을 좀 주실래요?
네, 이런 그 각 기업에서는 또는 이제 이런 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 절차 이런 방지턱과 같은 그 도구들을 채용해서 우리 사용자가 네. 뭐 하나만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나 뭐 우리 그 소위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정보 취약 계층, 뭐 소외 계층 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옵션으로 이제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또 판단에 따라서 이런 기본 옵션들을 해제할 수는 있겠지만 편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본으로 네. 하는 그런 어떤 방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기업들마다 또 저마다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잘 구축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상을 미리 감지한다든가 거래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조속히 마련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여대 이병걸 정보보안과 교수님과 휴대폰 보안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네. 소식은 뭡니까?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영화 얘기하는 거죠? 네, 영화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거 어제 봤어요. 예. 네. 끝나고 났는데, 네. 전 그런 영화 처음 봤어. 끝나고 났는데 그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네. 출연자들 쭉 정보 까만데. 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 그냥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여운이 진짜 아니, 강하게 저도 남나 봐요. 막 눈물이 막 나오고요. 네. 곳곳에서 막 탄식. 네. 아이고 이런 소리 나오고. 예. 그러더라니까. 지금도 얘기하니까 그 네. 또 눈물이 날라오네. 예. 네. 지금 2시간 20분이 넘는 장편 영화인데도 네. 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게 벌써 순삭이라고 그러죠. 예. 시간도 금방 가. 몰입도도 높고. 예. 보고 싶습니다. 저도. 조만간. 뭐 봐요. 젊은 네. 분들은 봐야 돼, 이거. 네. 산 역사입니다, 이거. 예. 예. 지금 흥행 가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주말에 지금, 주말 예. 전에 400만 돌파했다고 그랬는데 이번 네. 주말 넘기면서 예. 더 늘었나요? 예, 오늘까지 그 기록을 보면 465만 명이 봤는데 지금 2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1000만 영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유일한 1000만 흥행작이 범죄도시 3였는데 마동석 씨 나오고 예 천만 영화가 될 것 같다.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 다음 멀티플렉스 이런 곳에서 평점이 모두 다 9점대입니다. 그래요? 예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어제 보는데 관객들이 네. 저처럼 뭐 7080 세대만 가는 줄 알았더니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은 7080이고 반은 네. 뭐 MZ 세대들 연인들도 네. 많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 많이 안타깝고 예, 분노도 예. 많이 느끼고 특히 예. 맨 마지막 그거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예. 뭐 88년도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가지고 기사를 통해서 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인데 네. 그 단편적인 지식들인데 그거를 2시간 20분 동안에 네. 역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감독께서 네. 김성수 감독인가 네. 분께서 예. 사실 눈물이 핑 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같은 세대는 제가 네. 이제 79년도에 12.12가 있었던 그 해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네. 서울의 봄이 올 듯했는데 바로 또 예, 광주 민주화운동이 또 일어났었고 네. 그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또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네. 꼭 민주화운동을 하고 감옥을 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네. 학교 휴교령 내려야 되지. 그 젊은 시절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가해자라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 맨 마지막 부분이 그런 장면으로 치환이 되고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울컥하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서울의 봄이 영화가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요.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유족들이 파주에 안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 파주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반대 이유는 뭐예요? 반대 이유는 지금 장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정지가 장산 전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각종 평화통일 행사를 하고요. 남북 화해의 상징인데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쉬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네.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2021년 11월 23일 사망한 이후로 현재 연희동 자택에 유해를 계속해서 임시 보관 중이거든요. 지금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좀 유족들의 계획대로 좀 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금산댁 퀴즈 준비했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최일구 앵디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후에 한국의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그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서울의 봄, 2번 서울의 밤. 네. 봄이냐 밤이냐. 네, 봄이냐 밤이냐입니다. 본인이 출제하고 난도가 네.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예. 금산댁 퀴즈의 특징이죠. 예. 네. 예. 수고했어요. 금산댁 PD. 감사합니다. 정태춘, 박은옥이 부릅니다. 서울의 달. 저무는 이 거리에 바람이 불고 돌아가는 발길마다 무거운데 화사한 가로등 불빛 너머 뿌연 하늘에 초라한 작은 달 오늘 밤도 그 누구의 밤길 지키려 어두운 골목까지 따라와 취한 발길 뜨겁게 막아서는 아 차가운 서울의 달 마주치는 눈길마다 피곤한데 고향 잃은 사람들의 어깨 위로 또한 무거운 짐이 되어 얹힌 달 오늘 밤도 어느 산길 어느 들판에 그쳐 연한 빛을 세워 이 거리 서성대는 아하하 고단한 서울의 달 밤새워 이 거리 서성대는 아하하 고단한 정태춘, 박은옥, 서울의 달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렸던 금산댁 퀴즈, 프라의 봄으로 비유했던 용어가 영화 제목이 뭘까요? 예, 3554님, 서울의 봄, 나도 보고 싶어요. 7604님, 정답 서울의 봄이죠. 2천만 영화 됐으면 합니다. 6797님은 1번입니다. 그 안타까운 시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3554, 7603,
6797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2부 끝곡입니다. 김혜영 사랑도 쓸모없네 들으시고요. 3부 점심 먹고 디저트쇼 하춘아 가수님 출연합니다. 빨간색은 면역력, 주황색은 눈 건강, 노란색은 비타민. 무슨 얘기야? 파프리카 몰라? 파프리카만 먹으면 영양 따로 챙길 필요가 없거든. 괜히 비타민 덩어리로 불리는 게 아니라고. 와, 파프리카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였구나.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파프리카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요리로 만들면 아주 특별해지고 맛도 영양도 정말 완벽하네. 나도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파프리카 챙겨 먹어야겠다. 매일 한 개씩 파프리카로 건강을 충전하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자조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